저는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인 동시에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소비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영상을 보면 댓글을 되게 열심히 남기는 편인데 그럴 때 진짜 형언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뭐야 이 사람 여기 또 있어? 뭐 이런 반응을 주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영상을 이제 클릭해서 보면은 옆에 추천 영상이 쭈루룩 뜨잖아요. 그러면 관심 영상을 또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잔이윤 미국 활동 시절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영상이 옆에 떴어요. 근데 조회수가 95만인 거예요. 사실 저는 잔이윤이 영어를 잘한다는 걸 들었지만 그 인물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클릭해서 봤나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클릭을 해서 보고는 진짜 완전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몸으로 웃기는 슬랩스틱 그런 개그가 아니라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말만 하는데 오 막 입담이랑 드립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잔이윤 씨의 영어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졌어요. In fact, I'm looking for one of my ancestors, Uncle Ben. But somebody told me he got converted. It's alright as long as I get my rice. 아 맞다, 제가 이 영상 때문에 가져올 물건이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아이고 무겁다. 이게 바로 잔이윤이 드립을 친 엉클 벤의 쌀이에요. 엉클 벤? 미국에서는 엄청 잘 알려진 브랜드고요. 이 쌀의 종류 중에서 이 경우는 지금 오리지널인데 converted rice라는 버전도 있거든요. But somebody told me he got converted. 이런 개그는 진짜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는데 진짜 전성기 때 장난 아니었겠다 싶더라고요. But in America, people tell me you are what you eat. What you eat affects your love life. I've got to stop eating minute rice. I'm gonna eat wild rice. 여기서 나온 미닛 라이스는 간편조리 쌀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냄비에 끓이면 이제 금방 밥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 맛은 없어요. 그리고 와일드 라이스는 미국에 와서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쌀이 이렇게 좀 되게 길고 까만 품종의 쌀인데 야생에서 자란대요. 여기서 잔 이유는 미닛 그리고 와일드 말장난을 친 거예요. 남녀가 침대에서 스포츠를 할 때 여자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남자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1분 동안만 지속되면 좀 섭섭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minute rice 대신에 wild rice를 먹겠다고 한 건데 wild에는 야생의 이런 뜻도 있고 거칠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침대에서 거칠고 열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She oriental ladies are petite and also beautiful. But they always walk 5 feet behind the men. In America, women walk all over you. And I love women walking all over me. Because where I come from, we pay a lot of money for it. 여기서 나온 walk all over someone. 이것도 역시 말장난을 친 거예요. 직역하면 짓밟다, 무시하다, 존중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미국 여자들이 귀가 좀 센 편이거든요. 그걸 좀 위트 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그런 여자를 만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야 한다 이 얘기를 듣고 떠올린 게 바로 너무 변태 같은가? 잔이윤 씨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미국에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때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잔이윤 씨는 동양인 최초로 조니 카슨쇼에 출연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먼저 출연하기로 온 톱스타가 늦게 오는 바람에 잔이윤이 땜빵을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열심히 개그를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노래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대요.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쇼에 고정 출연도 하고 인기도 얻고 명성도 얻고 뭐 이렇게 엄청 잘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잔이윤이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면 혹은 영어를 못했다면 노래를 못했다면 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게 얻은 기회를 그냥 날렸겠죠. 자기가 가진 걸 잘 꺼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저의 경우도 정말 영어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영어를 잘해서 영어 강사를 시작하게 됐고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남편도 만나고 결혼해서 미국에 이민도 오고 영어 유튜버로도 성공을 했어요. 제가 영어를 못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삶이 어떨지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영어를 못 친 적? 영어 공부를 하면서 지치고 힘들다면 내가 영어를 잘하게 했을 때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도요. 그럼 좀 더 힘이 날 수도 있어요. 화이팅! 지금까지 저는 진저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Destiny is no matter of chance. 운명은 기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It is a matter of choice. 선택으로 만드는 것이다. It is not a thing to be waited for.
운명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It is a thing to be achieved. 성취하는 것이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